남들은 굉장히 안쓰럽다고 얘기하시는데 네. 타령 빈이야기와 비명을 어떻게 치르면 더 무서울까 하면서 막 둘이 아! 아! 막 소리 질러보기도 하고 효민이 숙소에서 소리 지른 사연은? 네. 장 만나보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일단 이 영화가 그래서 우리 빈이가 1인 2역을 하고 나오는데 저는 이제 은정 언니 써니 역에 써니의 친동생 역으로 나왔고요. 써니의 네. 좀 사랑에 목마른 이렇게 뭔가 좀 빈이를 질투하기도 하고 좀 뭔가 양면성을 좀 지닌 그런 네. 캐릭터예요. 두 분이 자매로 나온다 그래서 그런지 참 닮았어요. 아니에요. 예. 네. 더 뚜렷하게 그 표정까지. 처음에 그 미팅 자리에서도 네네. 이게 자매 분위기가 좀 이렇게 많이 풍겨야 되는데 걱정이다라고 네. 하셨는데 딱 같이 있는 모습 보시고는 너무 잘 어울리고 굉장히 가족 같아 보인다고 하셔서 네. 너무 좋았어요. 그 둘 차이는 여덟아홉 살 나요. 여덟아홉 살이요? 네. 제가 좀 아니요. 동안이잖아요. 동안인데 귀엽게 생겨가지고 네. 살가 별로 없어서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네. 표정 이순재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? 아, 윤석이가 어때요? 그 두 누나가 좀 잘해줬어요? 둘 다 예쁘라고 그래요. 하죠. 둘 다 예뻐요? 구미호 나온 작품 보면서는 어때요? 친구는 좀 분장을 하는데 네. 분장 눈 분장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눈이 없어진 분장을 했거든요. 눈알이. 네. 눈알이.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네요. 아니 또 계단 내려오고 올라갈 때도 되게 고생했고요. 네. 근데 또 배고프니까 막 뭐 먹으면 이렇게 막 먹는데 다들 무섭다고 와서 네. 먹으니까 또 웃기네 이러면서 사진도 막 찍으시고 그랬어요.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한 아이돌 그룹 티아라의 효민. 무대 의상을 직접 디자인할 만큼 재주 많은 그녀가 이번에 도전한 분야는 바로 연기입니다. 작년 한 드라마에서 특유의 발랄하고 상큼한 매력으로 대중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인식시킨 효민. 이제 영화 기생령으로 스크린에 진출하는 욕심 많은 그녀. 됐어? 주체할 수 없는 끼와 열정을 가진 그녀의 다음 스텝도 지켜봐야겠죠? 효민 양도 호러 퀸으로 또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? 또 은정 누나가 또 한번 했고요. 도움 많이 줬어요? 뭐 어떻게? 너무 긴장을 하니까 네. 그냥 언니가 뭘 그렇게 긴장하냐고 편하게 하라고. 연도는 오히려 지연이랑 제가 같은 방을 쓰는데 네. 지연이랑 막 비명을 어떻게 치르면 더 무서울까 하면서 막 둘이 아! 아! 막 소리 질러보기도 하고 지연이 영화에서 여배우의 소리 지르는 거 없으면 이거 진짜 오히려 뭔가 노래 연습하고 그럴 때보다 네. 목 관리를 더 철저히 했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비명을 많이 질러야 되니까 목이 되게 아프더라고. 이 영화 좀 놀라는 장면이나 그런 게 훨씬 많아서 엄마한테 혼날 때 생각하고 좀 무서웠던 기억을 많이 떠올리고 정말 심하게 혼내시나 봐요. 공포 영화 대박이 나려면 그 촬영장에서의 어떤 그런 게 눈 떴는데 여기 종아리가 있었어요. 종아리가요? 네. 멤버가 너무 지연, 네. 지연이 다리죠? 네. 그 눈을 떴는데 종아리가 있었어요. 너무 깜짝 놀라서 다시 눈 감았다가 다시 떴는데 없었어요. 지나가 촬영을 한 거예요. 네. 보니까 조명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. 조명 때문에 그런 거였어? 네, 조명